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공적으로 공급되는 주택 중에는 한부모 가정만을 위한 특공 주택들이 있어요. 이는 한부모 가정만 청약 넣어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실제 이혼을 한건 아닌데 가짜로 이혼한 것 같은 위장 이혼을 통해 한부모 가정이 된 뒤에 이런 특별 공급을 받는 케이스가 꽤 있습니다. 유죄 판결도 유죄 판결이지만 이런 경우에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의 계약금을 통째로 날리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의뢰인께서는 한부모 가정 특별 공급을 받은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혼한 뒤에도 계속 같이 살았던 것이 발각되면서 위장 이혼으로 형사처벌도 받고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 부부가 같이 살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가짜로 이혼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기르는 과정에서 친부, 친모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위장이혼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 보였던 겁니다. 경찰 수사에서 매우 압박 수사가 들어왔는데 적극적으로 핸드폰 내에 있는 자료, 부부 간의 대화 등을 어필을 해서 위장이혼이 아닌 자녀를 돌보기 위한 일시적인 교류다라는 걸 입증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실 만만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이라는 의심을 벗어나서 형사처벌도 피하고 계약금을 몰수당하는 불이익도 피하고 정상적으로 특별공급으로서 주택을 취득할 수 있게 조력을 했던 성공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